나무석 가모니 볼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10가지 장애 중에 개금치기현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네 가지 집착이 윤회의 원인이다 얘기 드렸었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참나 교리에 대한 집착. 이렇게 부처님이 정의를 주셨어요.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시 윤회할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요. 욕망이 있으니까 다시 오고프다 이겁니다. 견해에 대한 집착, 이것이 이제 견해들이 있게 되면 견해는 늘 쌍으로 있지요.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의 견해에 반대하다 보면 자기 견해를 집착하게 되고요. 집착하게 되면 이게 재밌는 장난감 놀이랑 같습니다. 견해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짓는 거잖아요. 그 집착이 세게 되면은 그 견해 놀이하고 싶어서 다시 윤회하고 싶어집니다. 그세 번째가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인데 의뢰의식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래 다시 윤회하고픈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앞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과 견해에 대한 집착은 좀 형이 하악적인 거예요. 그러나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부터는 형이 상악적인 겁니다. 종교적 집착이 되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는 세상적인 놀이니까 이제 재미없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된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참나 교리에 대한 집착인데 이건 더 재밌죠? 공부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더 재밌습니다. 앞서서 두 번째 견해에 대한 집착이랑 그 차이점을 보시면 알아요. 견해에 대한 집착은 일반적인 견해에 어떤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이런 거고요. 그런 견해들 중에서도 종교적인 거, 참나, 교리에 대한 집착. 이네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지금 참나가 있다. 또 한쪽은 참나가 없다. 무하다. 양쪽 다 듣고 계시죠? 세간에서. 이것은 지금뿐이 아니고 모든 우주에서 혹은 우주 너머의 저 새끼의 신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교리 싸움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새끼의 신들 중에 거기에 지금 거기가 영생이에요 하는 신들이 있어요. 거기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러한 신들은 이러한 신들과 이러한 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영생은 아니에요. 계속 더 우린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신들이 있어요. 이네 가지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장애 중에 네 번째가 감각적 욕망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냄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돌아오면은 다시 이게 일반 종교에서도 같이 얘기하는 거지요. 욕망과 성냄을 줄일수록 높아진다에는 이견이 없지요. 행복한 마음이 되고.
이것을 줄여가라. 부처님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색계에 대한 집착, 일곱 번째가 무색계에 대한 집착인데, 색계는 일단 그 천상세계인데,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고요. 무색계는 오선인 공무변처 천, 천상, 식무변처 천, 무소유처 천, 비상, 비비상처, 천상까지가 무색계입니다.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정의하셨다라고 토를 달았습니다. 이유는 부처님께서 이런 천상세계가 있다고 하신 것은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천상이 있거나 아니면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해서 못 깨달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천상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왜 드렸냐면 샛길로 잠깐 빠져볼게요. 요새 그 지구에서는 특히 외국에서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불교 외국의 외국 사람들의 불자님들이 많은 부분이 전부는 아니고요. 많은 불자들도 외국 신자들은 천상세계 이런 건 신물 났대요. 이래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불교는 뭐 인간적으로 여기서 공부하면은 뭐 명상 등등은 과학적으로도 좋은 거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부다도 사람이다. 그래서 무신론이다. 부처님 자신이. 이래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요약하면은 불교를 불자들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천상세계가 있다와 한쪽은 없다. 그냥 부다는 사람이고 무신론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갈렸는지 이해는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상세계는 다 있는데 거기가 그러면 그 천상이 궁극이다 하셨으면 이렇게 안 갈렸을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최고로 높은 데다 했으면 전부 다 하늘나라 믿었겠죠. 문제는 부처님께서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늘나라가 궁극이 아니다 해버리셨거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궁극이 아니다를 하늘나라가 없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지금 색계라는 천상세계와 무색계의 천상세계 집착하지 마라 하시니까 이 문장만 보면 집착하지 마라가 없다로도 들려요. 그런 세계 없으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전을 다 본 분은 그런 세계 다 있다가 계속 나와요. 수도 없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해탈하시고서는 색계의 정거천에 가셔요. 바로. 정거천은 거기에 태어나면 다시는 이 세상에 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정거천은 그 수 없는 윤회 동안 가본 적이 없으시다 그러셔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해탈하시고서 정거천을 가십니다. 순간이동으로. 부처님께서는 경에 보면 계속 수 없는 천상세계가 나오는데 그런 천상이 있다.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이겁니다. 결론은. 자, 그러면 이게 유신론인가요? 무신론인가요? 보통의 종교의 유신론은 절대적 유신론이에요. 일반 종교는. 부처님께서는 절대적 유신론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 유신론이라고 그럴까요? 신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계에서는 나날이 레벨이 높아져야 되고 향상일로 그들은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탈은 아니다 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종교인 겁니다. 이게 엄청나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죠. 부처님께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저 신이 되면 그게 참나다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저 신들도 오원에 불과하다 하시는 거예요. 존재에 불과하다. 존재는 궁극이 아니다. 존재는 부분이다. 전체가 아니고 모든 부분들은 변한다. 변하는 것들은 생주이멸하기 때문에, 생사를 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언젠가는 괴로움이다. 변하고 괴로운 것은 궁극의 참나가 아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참나가 없냐? 그렇지 않다 그러셨어요.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대들의 질문에 그런 식으로 답할 수 없다. 그냥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들이 아는 건 존재 내지는 비존재, 신들 정도까지만 아는데, 그런 고기까지 아는 사람의 질문에로는 그런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다 하셔요. 다 초월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는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그대의 그 신하 중에 수학자와 회계사를 다 불러다가 뇌박으로 바다의 물을 퍼올려 보아라. 그걸 멧돼박인지 쉬면서 올릴 수가 있겠는가? 불가하옵니다, 세존이시여. 그와 같다. 열반이란 있다.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너무나 그대들의 범주를 넘어섰다. 그러한 질문으로는 답을 할 수가 없다. 열반이란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셔요. 존재다라는 건 이렇게 사람이든 지옥의 존재든 신이든 다 존재입니다. 존재의 양상을 초월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옳거니 단멸이군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자 법망경에서 내가 말하는 열반이란 단멸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신들이 있는데 신들도 궁극이 아니고 윤회한다. 모든 중생은 윤회를 한다. 신들도. 그런데 해탈은 윤회가 끝난 거다. 윤회가 끝나니까 제자가 단멸이군요. 단멸은 아니다. 단멸이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잘 사유해 보셔야 되는 게 신들도 존재에 불과하고 있는데 윤회를 해요. 해탈은 윤회가 끝났어. 윤회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천상 세계에도 태어나질 않아요. 없어졌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단멸이구나. 한번 멸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구나. 단멸 아니래. 그러면 있어. 근데 어떤 세계에도 없어. 이게 뭡니까? 편재해 버린 거예요. 전체 세계에 반야로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경전에 우리 같은 몸은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라고 하셨고, 천상 세계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더 높은 색계 천상은 빛의 몸뚱아리, 더 높은 무색계는 빛도 없는데 순수 의식으로만 이루어졌는데 형체가 없고, 그러나 동료들이 있는 세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체가 없으면 스스로 동료가 없을 것 같은데, 나와 너가 있다라는 건 아직 반야가 끝까지 편재 안 했기 때문이에요. 경에 이런 절차가 나오는 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이라는 건 완전히 형체가 없이 전체로 편재한 것이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빠냐다 이거죠. 다 알고 다 보는. 아까 무색계의 신만 해도 형체가 없는데 순수의식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해 못하는 이유는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감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옥으로만 존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와서 색계에 대한 집착과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버려란대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장애는. 여기서 1번 얘기 드렸습니다. 색계, 무색계가 없기 때문에 집착을 버려라가 아니고,
새끼 무새끼의 신들은 있는데 그들은 궁극이 아니니까 집착을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 대한 집착까지 버려서 해탈하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되는 게 아니라, 단멸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새끼 무새끼에 대한 신이 되실래요?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되실래요? 신이 되죠. 더 높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새끼 무새끼에 대한 집착을 버린 거예요. 단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새끼는 제일 높은 신입니다. 신까지 초월했을 때 전체로 편재해버린 반야다. 이게 궁극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지금 종교의 에센스가 모두 나온다 얘기드린 겁니다. 열 가지 장에는. 아, 그리고 그 무색계에 대한 집착 다음에가 여덟 번째가 자만입니다. 치.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으면 탐진치 중에 치. 어떻게든 존재하고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괴로워 죽겠어도 인간으로 왔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오고 나면 안 괴로울 거다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막상 괴로움은 괜히 왔다. 그런데 이 심정이 이해되는 게 바로 그 말을 대비시켜보면 어떻게든 존재로 오고프다. 이게 치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 종교는 존재론뿐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에 부처님께서 존재가 없다, 신 같은 게, 이러면 부처님도 반쪽이셔요. 다 보셨거든, 다 있다라는 걸. 근데 그 존재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리 말씀하셨으니까 참으로 거룩한 거죠.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여기서 윗바사나가 나옵니다.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궁극의 참나가 아니다. 신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빛으로 있던 뭐로 있던 변하지 않습니까? 존재는 부분이잖아요. 전체가 아니라 스스로. 나와 너가 있잖아요. 나와 너가 있는 존재들은 99%가 행복하더라도 1%는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행복이 더 많아요. 모양 있는 이 욕계의 신들은 사람 모양이에요.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모양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모양 있는 것들은 수학적으로도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 수는 있지. 아주 오래 삽니다, 신들은. 그러면 그래, 그게 멋지다고 치고 뭐가 더 멋진 거지? 이것은 참 멋진 게요. 천상까지의 단판 승부는 천상을 가기 위해서, 좋은 세계에 살기 위해서 욕망의 마음으로 이 세계를 희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종교는 천상이 있는데 궁극이 아닌, 이 종교는 뭐냐면 천상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천상 가면 영생이면 천상 가서 온갖 욕망을 다 할 거잖아요. 부처님의 종교는 천상 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괴로움이다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서부터 괴로움을 없애서 스스로 완성을 이루는 종교예요. 끝까지가, 해탈할 그날까지. 계속 윤회에서 해탈 못하면 계속 윤회에서 나오게 되니까 윤회에서 나오는 한 괴로움과 즐거움이 공존하지요. 그러면 존재들은 괴로움을 더 없애고 싶지요. 없애는 길을 다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지금 어디 높은 세계에 한번 가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공부가 아니라 끝날 그날까지 완성의 공부다. 아홉 번째는 들뜸인데요. 그 다섯 가지 장애의 들뜸과 후회 비슷한 겁니다. 그 아직 해탈을 못했으니까 미세하게나마 신들이면 아주 미세하겠죠. 들뜸이. 들뜸과 그 후회가. 그래서 그것을 아직 있다. 이런 얘기인데, 후회라고는 안 나오고 열 가지 장애는 주로 들뜸 이렇게만 나오는 이유는
너무 높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 후회까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높은 존재들이니까 후회까지 없겠죠. 그러나 파동이 오르락내리락 있겠죠. 그리고 열 번째 무명이 바로 그, 무명 다 아시죠? 12연기의 무명, 그 무지, 그것이 소멸하면은 해탈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10가지 장애에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웬만큼 다 나왔다가 이해되시나요? 다시 얘기해도 기존의 종교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이 시청 테레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의 종교를 비하하고자가 아니라 부처님이 오신 것은 일반 종교와의 차이점이 좀 있다. 그 차이점이 지금 여기에 다 나오는데요. 바로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이 1번, 사까야 디티. 존재로 이루어진 건 영생일 수가, 궁극일 수가 없다. 이 세계의 신들도 모두 존재다. 우원으로. 이게 사카야 디티고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오, 단멸이구나. 혹은 신들도 없구나. 이러니까 아니야, 다 있어. 하시면서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에 대한 집착. 다 있는데 그들도 궁극이 아니다. 이게 특별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고 궁극이 없냐? 아니다. 궁극은 있다. 단멸은 없다 하시는 겁니다. 무아다라는 단어에는 아는 소멸되어야 될 무엇이죠? 무아가. 무아는 좋은 단어인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데요? 라고 질문이 나오면, 소멸된 다음에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궁극이 되기 위해서 오원들을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그 궁극은 오원이 아닙니다. 무아다라는 단어가 빨리 경전에서는 오원에 관련돼서 나와요. 색수상행식. 그 무더기만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직역으로 나와요. 나의 궁극이 아니다. 오원은.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무아다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하나지만, 빨리어에는 무아는 무, 사까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는 궁극이 아니다. 법망경에 자세히 있지만요. 그래서 긴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드릴 거지만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그 법망경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이 관계들을 잘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궁극이 없는데 공부 짓는다는 건좀 우습지 않습니까? 궁극이 없으면은, 아까, 저기, 똥밭에 굴러도 사람으로 나오는 게 좋다라고. 혹은, 궁극이 없으면 신으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은 정말 궁극에 이르는 그날까지의 대긍정을 위한 소부정이다. 작은 부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0가지 장애를 이야기 드렸고요. 한번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10가지 장애는 전체 해탈의 이치가 나와 있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5가지 장애는 전체 이치는 안 나왔습니다. 그 예를 들면 10가지 장애 8번째인 그 존재하고 부다라는 자만 이런 거안 나왔죠. 5가지 장애는 5가지 장애는 바로 삼매를 하기 위한 그 이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드디어 5가지의 무더기 공부입니다. 앞서서 10가지의 장애에 나왔던 1번의 싹가야다라는 게 나왔어요. 5가지 무더기는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입니다. 이것이 5가지의 무덕이다인데요. 먼저 여기서는
이것이 몸이다, 이것이 몸에 생겨납니다, 이것이 몸에 사라짐이다라고 관찰하고 머문다, 이렇게 경전에 계시는데, 요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색수상행식을 조금 용어들이 생소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몸은요, 부처님께서 정의를 다 주셨어요. 경전에서 몸이라고 되어 있는 건 빨리어로 물질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물질로 읽고 똑같은 단어예요. 어떨 때는 뭐 몸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물질입니다. 그리고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것. 이렇게 정의하셨죠. 지수화풍과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것. 이것이 그 물질의 무더기인데요. 여기서 지수화풍이라는 건 흙, 물, 불, 바람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원소입니다. 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게 궁극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지수화풍은 궁극이 아니다 이러셨죠.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느낌은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상인데요. 이게 작은 의미로는 인식이고요. 큰 의미로는 좀 다릅니다. 지금 조금 이 본문을 공부하려는 거랑 벗어날 수 있지만 미리 이 용어들을 아시게 되면 앞으로 공부가 쉽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이 상이다라는 것은요, 쌍위따 니까야로 가면은 여기에 영상이 있다. 영상이 거기에 단어를 붙인다. 이름 짓기. 영상에 안경 이러고 짓겠죠. 그리고는 언어가 생긴다. 그 다음에는 개념이 생긴다. 그리고는 분별이 생기고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 이게 상이다 하셨어요. 빨리어로는 산냐라고 나오는 겁니다. 산냐를 그 한자로 그 음역한 게 이제 상자지요. 그러면 보시면 먼저 상을 설명하기 전에 상을 두 단어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영상과 분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이런 형상들하고 분별. 그래서 상을 소멸하면 해탈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걸 두 단어로 할 때에는 영상과 분별을 소멸하면 해탈이다.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 산냐다라는 단어에는 이미 영상과 분별이 다 들어있는데 부처님께서 더욱 친절하게 설명하실 때 상과 견해를 버려라 하셔요. 견해가 이미 상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다시 나누어서 견해를 떨구어내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십니다. 돌아옵니다. 산냐를 보면 처음에 영상이 있었죠. 거기에 단어를 붙였죠. 꽃, 탭, 책, 안경, 사람, 단어가 먼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생기죠. 세월 지나서. 언어가 생긴 다음에 개념이 생깁니다. 개념이 생긴 다음에 개념의 확장이 생깁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언어가 생기면은 언어와 개념이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뇌과학으로도 밝혀졌는데 동시에 생기지가 않아요. 한참 있다 생겨요. 분별이 생기면 분별의 확장도 생기지 않아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논술 개념 잘 정립되어 있는데도 시험 보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 확장하는 공부를 배우는 거죠. 사실은 과학이 더 발달된 존재들은 이게 훨씬 더 확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면 딱두 개만 여기서 큰 줄거리 뽑으면 영상하고 분별이죠. 가운데 단어, 이름 이런 거다 빼버리면. 이걸 역순으로 소멸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을. 역순으로 분별을 작게 하고 분별을 없애고 언어를 못하게 돼, 말을 못해요, 삼매에 들어가면. 단어도 몰라요. 영상 하나 남으면 일심삼매예요. 마음이 전부 꺼진 거예요, 스위치가. 뇌과학으로 따지면 뇌가 완전히 스탑돼 버린 거예요, 전부 다가. 영상 하나 빼고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3면 때 얘기 드리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상이다라는 산냐는 큰 뜻은 이 세계 전체가 생긴 과정이에요. 작게는 이제 작은 뜻이 인식이에요. 영어로 perception이라고 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식이라는 산냐를 여기서 쓰인 거는 작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큰 뜻으로는 늘 인식할 때에는 큰 뜻의 산야를 초월해라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얘기한 거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나중에 하겠다고 그랬지만 삼매를 하기 위해서 전체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야란 단어가 이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인데요. 의도입니다. 이 의도는 여섯 가지 의도가 있다고 경혜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죠. 여기서는 눈의 의도, 귀의 의도, 코의 의도, 혀의 의도, 몸의 의도, 마음의 의도 이렇게 정의하셨고요. 단어로는 십이연기의 그첫두 번째인 샹카라와 단어는 다르게 쓰였는지 똑같이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다르게 쓰였어도 뜻으로는 같은 뜻입니다. 다만, 12연기의 두 번째 의도는 이렇게 여섯 가지 의도로 안 나오고, 12연기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의 의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복잡한 얘기니까 지금 이건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식을 얘기 드리겠는데요. 다섯 번째, 아뢰야식이라고 보통 순이리가 하는 건데, 그냥 관습적 언어로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였기 때문에 쓰는 것뿐입니다. 본래는 빨리어로는 윈냐냐예요. 저 V가 위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뚝 떨궈보면 냐냐가만 보이시죠? 이 냐냐는 지혜로 쓰이는 단어예요. 반야와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반야와. 궁극의 언어예요. 궁극의 단어. 그런데 위는 뭐냐면요. 윗바산할 때 위예요. 나누다 분리되다예요. 이 위가. 즉, 냐냐가 나누어졌다 이 소리예요. 지혜가. 그러면 좀 쉬운 말로 하면 부분적 지혜. 쪼가리 지혜. 이 얘기예요. 반야는 뭐죠? 통합지예요. 통합지예. 벌써 여기서 알수 있듯이 윈야냐는 식은 쪼가리 지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부분적 지식. 즉 존재들은 모두 통합지혜를 못 갖고 있고 부분적 지혜를 자기 그릇만큼만 갖고 있다.
신은 사람보다는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도 궁극에 비하면 다 부분적이다. 저기 기어다니는 개미가 지혜가 있어요. 생각합니다. 지식이. 그 그릇만큼만의 부분적 지식. 그래서 벌써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이 지식, 부분적 지식, 모든 존재들은 자기 그릇만큼의 부분적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적 지식이 통합지로 가야 되는 거죠. 통합으로. 통합으로 가는 방법은 뭐죠? 수학 공부를 더하고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요. 한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삼매하는 수밖에 없다. 로이타사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주 끝까지 나가도 세상 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 끝에 도달해야 된다. 그것은 삼매다 그러신 거죠. 백년 안팎의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수학으로 알아봐야 사람보다 좀 더 잘 알겠죠. 세상은 엄청 그 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지식으로 영원히 살더라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알기가. 삼매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부분적 지식을 오히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르마리가 집착하고 있는 앞에 그 다섯 가지 장 얘기 드렸는데 탐진치를 소멸하게 되면은 본래의 지혜가 드러난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냥 이런 얘기를 방송으로 드려도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도 그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다라는 거. 지혜는 그 찌꾸빠꾸의 지식이 아니에요. 본래의 그 궁극의 그 지혜다라는 거는 봄, 불멸이고 궁극의 평화로 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봄에서, 그건 봄이 반야예요, 반야. 그런데 반야와, 그럼 반야로만 쓰시지 부처님께서 왜 냐냐라는 단어를 쓰셨겠냐 이거죠. 냐냐를 왜 쓰셨는지는 경에 부처님이 안 밝히셔서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반야라는 단어가 이미 있는데 어떨 땐 냐냐를 쓰시거든요. 문장으로만 파악해야 되는데 문장에서 냐냐가 나올 때에는 찌꾸빠꾸라는 지혜예요. 아까 반야는 찌꾸빠꾸 없어요. 봄. 보면 안다. 그런데 냐냐는 찌꾸빠꾸하는 지식의 제일 높은 지혜인 거죠. 그런데 실체적으로 이런 지혜도 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매가 어느 정도 꽤 되면요. 그 잠에서 깨어 있는 경지가 됩니다. 잠에서 깨어 있는 경지가 될 때에 그게 됐다 안 됐다 합니다. 됐다 안 됐다 할 때에 공부가 덜 될 때, 잠에서 깨어 있는 경지보다 못할 때가 꿈에서 깨어 있는 경지인데 꿈에서 깨어 있는 경지에서 실제적으로 다 가르쳐 줍니다. 일단은 가르쳐 준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 다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뭘 누가 물어보면 안다 이런 경지가 아니라 세상 끝까지 다 보여줍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주마저도 1초 안에 보여집니다. 한 영상에. 그러면 혹자는 오해하실 게 그 우주 한 장의 사진으로 봤구나 이렇게 여기겠지만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우주 탄생부터 우주 소멸할 때까지. 이건 놀라운 얘기는 아닌 것이 부처님께서는 10만 개 우주 넘어도 1초 안에 보시잖아요. 무의식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체적으로 모르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서 그 순간에 어떤 뭐 지혜가 떠올라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모르는 게 없다.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그걸 표현하라면 표현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때들 아시게 될 거가 처음에는 분별치로 가르쳐 줍니다. 분별로 모르는 게 없이 다 보여지는데 나중에는 영상으로 다 보여지는데 분별로 보여질 때못 갖고 나와요. 못 갖고 나온다가 이거 갖고 나가면 세상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겠다 하고서는 꼭 갖고 나가야지 잠에서 깨서 하면은 깨자마자 못 갖고 나오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의식에서 보여준 거는 의식은 바이러스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뇌라는 모니터는 용량 부족이에요. 구현 불가입니다. 만약에 슈퍼컴퓨터로 엄청나게 고도의 수학을 1초 안에 푸는다고 해보죠. 그것을 슈퍼컴퓨터로 했던 걸 집에 단말기에 갖다 한번 넣어보시죠. 집에 컴퓨터에다, PC에다가. 뭐 되더라도 1초 안에 했던 게한 20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순일이는 21살 때 조난당했었죠. 설악산에서. 거의 죽었습니다. 죽었다 하는 순간에 1초 안에 21년을 다 봤습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낱낱이. 그런데 살은 다음에 그걸 21년을 낱낱이 본 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만 기억나고. 왜? 뇌가 다시 21년을 기억하려면 21년이 걸려요. 그걸 되새김질 하려면. 얘는 무의식이 보여준 거를 1초 안에 본 것뿐이에요. 얘가 주체가 아니에요. 무의식이 보여준 것을, 21년을. 그래서 아까 보여졌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오늘도 다 됐군요. 이게 해도 될 얘기인지 안 해도 될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생각 좀 해보고서는 어디까지 갈 건가 한번 해보고서는 한번 다시 다음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